광주 운천저수지 주변이 만개한 벚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에 선생님을 따라 줄지어 걸어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친구 연인 간의 꽃놀이를 나선 남녀들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말 기분 좋고 벚꽃도 많이 펴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봄꽃은 캠퍼스에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꽃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주간의 피로도 금세 잊혀집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봄꽃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구례에서는 섬진강 벚꽃 축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고 여수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완연한 봄날씨가 다가왔지만 미세먼지도 불청객처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87로 이틀째 나쁨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어제부터 그 대기 상태의 미세먼지가 이미 쌓여져 있었는데 이 상태가 지금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대기질 수준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봄꽃놀이를 방해하는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도 좋아지겠습니다. KBC 이경민입니다.